달려 있어요. 그냥 일반 실은 요 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털칠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 실은 링이 달려 있어서 코바늘 뛰기를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곱슬머리 형태가 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갈색 실을 이용해서 한번 머리카락을 만들어 볼게요. 네. 코바늘 하시는 거 엄마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사슬뜨기를 네 개를 해주세요, 먼저. 아, 예. 사슬뜨기 네 개를 하셨으면요. 끝으로 처음 하셨던 사슬뜨기 끝이 있죠. 여기 끝으로 돌아가서요. 그런 다음에 그 끝에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시는데요. 짧은뜨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한번 넣어서 빼고요. 네. 이 빼면 두 코가 되죠. 네. 이두 코를 다시 한꺼번에 빼는 게 짧은뜨기예요. 아, 예. 예,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뜨기를 네 개를 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랬기 때문에 여기 사슬이 네 개가 맞물려져 있거든요. 예. 이네개 하나하나마다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두 개씩. 지금 보시면 지금 처음 사슬 하나에 짧은뜨기 제가 처음 하나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나, 다시 했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거기서 짧은뜨기를 다시 하나 더. 이게 짧은뜨기 한 사설에 두 개씩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반복하셔서 머리에 3분의 1 정도 덮일 때까지 한 구멍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코바늘로 차근차근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엄마들이라면 코바늘뜨기는 웬만큼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바늘은 배우시기가 쉬우세요. 아이를 위해 만들어주는 인형 큰맘 먹고 시작하셨으면 이런 짧은뜨기 정도는 배우시면 나중에 쓸모도 많고요. 아이들 모자도 떠주셔도 되고요. 그 모자뜨기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여기 머리 오늘 만들어 놓은 동여맨 머리 네. 거기에 맞는 모자 뜬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둥글게 떠나가시면 돼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한 구멍에 두 개씩 하시는데요. 여기 예. 만들어 놓으신 데 보면 머리가 이쪽에 이제 가발로 씌워질 건데요. 네. 여기가 중심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여기 가마가 있잖아요. 그죠? 이 네. 가마의 중심을 처음 시작한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중심이 여기라고 생각하시고요. 머리에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지점까지 한 사슬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해주세요. 그러면 평평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평평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슬 하나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그렇게 하시면 네. 머리카락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떠가지고 하나 준비해서 왔거든요. 이렇게요. 오목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뜨면 실에 링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링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곱슬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3분의 1, 이 정도까지는 사슬 하나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머리가 완전히 다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다 완전히 씌워질 때까지 사슬 하나에 짧은뜨기를 하나씩만 해나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씌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씌워주신 다음에 공부르기 하셔서 붙여주시면 미키 인형이 완성이 돼요. 은경 씨는 까만 머리네요. 네, 까만 머리. 예. 그러니까 뭐 머리 스타일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러면 이런 곱슬머리밖에 표현이 안 되나요? 니키 인형은? 니키 인형 여기다가 곱슬머리 하셔도 되고요. 내일 배우시는 옷갈아입히는 인형 머리카락 응용하셔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모자도 씌워주셔도 되고요. 근데 네. 이제 니키 인형은 연령대가 아무래도 4세에서 5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나이라면 이제 모자보다는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가지고 노는 놀이감으로는 훨씬 좋죠. 네. 이렇게 공부르기 하실 때도요, 바짝 이렇게 잡아당겨 가면서 해주시면 훨씬 가발 같은 느낌보다 자기 머리카락에서 낫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안 그죠? 그러네요. 그냥 씌워놨을 때랑 아, 이렇게 공부르기 다르네요. 해줬을 때랑 모양이 네. 틀리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렇죠. 네. 이렇게 아, 그 공부르기 차이가 있네요. 해주시면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이 나요. 예.
그리고 이제 크레파스로 약간 그 발그스름 뺨을 한번 표현해 보죠, 선생님. 예, 요렇게 해 놓으셨으면 네. 이 색연필은 인체에 무해한 색연필이에요. 예. 아이들 발두르프 학교에서 쓰는 색연필이거든요. 아. 그런 걸로 여기 볼을 이렇게 칠하신 다음에요. 예.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발그레한 얼굴 표정이 생기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색조 화장을. 네. 아이들 엄마 따라서 화장해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볼펜 같은 거 지워주지 마시고요. 볼펜은 네. 안 지워지니까 아유. 이런 색연필 지워두셔가지고 화장도 해보고 하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형은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인형을 싸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지? 강보라고 하나요? 예, 강보라 그러기도 하고요. 예. 이제 저희는 인형 이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아이들은 이런 인형 이불 하나쯤 있으면 훨씬 놀이하기에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불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요. 네. 자, 이 안에 속천은 이제 미키천 같은데 겉천은 그냥 천 같은데요? 예, 그냥 무늬천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무늬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주로 여자아이들은 주로 인형을 가지고 노니까 이렇게 별 받는 소녀, 이렇게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해 봤고요. 네. 무늬천을 겉면이 위로 가게 한 장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니키천 사이에 한 장 또 놓으시고요. 네. 겉면이 아래로 가게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패딩솜이라고 그러죠. 이 패딩솜을 한 장 이렇게 겹쳐서 놓으시는데요. 네. 이 사이즈는 가로가 25cm가 되게 하시고요. 세로를 길게 이렇게 60cm가 되게 놓고 네. 박음질을 다 해주세요. 네. 근데 창구멍은 이렇게 남기셔야지 뒤집겠죠. 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네. 창구멍 남기고 뒤집으시면 이불도 인형 크기에도 맞춰야겠어요. 그렇죠. 요 인형 이불 사이즈는 지금 니키 인형에 맞게 만들어 놓은 사이즈거든요. 네. 인형이 커지면 그 인형의 키를 재신 다음에 그렇죠. 크기를 조정하시면 돼요. 네.